안녕하세요. 저는 요즘 핫한 블로거 깡나. 저는 싱글제 빅캐리터 이정민입니다. 화장품을 고를 때 비싼 거 진짜 다 필요 없고 이런 향도 없고 색소도 없고 방부제도 없고 진짜 없는 거를 찾아요. 이거를 팩처럼 바르는 거예요. 근데 소량만 사용해도 이게 되게 쫀득한 크림이거든요. 요 위에 이 팩을 붙여주시면 돼요. 그리고 저만의 비법은 이 위에 한 번 더 크림을 발라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시고 한 20분 정도 계시면은 보통 시트팩 하는 것보다 크림 자체를 발랐기 때문에 훨씬 촉촉해지고 곧바로 건조한 게 해소되거든요. 저는 이거를 메이크업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피부과 다니면서 약을 먹느라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서 그래 보여요. 네. 원래 사용하던 파운데이션을 요새 사용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. 다 뜨고 그래서 이 제품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원래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인데요.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1대1로 짜고 이렇게 되게 잘 섞인다. 그냥 섞이는 느낌 없이 원래 이런 파운데이션 같죠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굉장히 얇으면서 촉촉하고 밀착력이 좋아져요. 저는 근데 약간 이것보다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깡나 씨보다 반 정도만 섞어서 해도 훨씬 촉촉할 것 같아요. 오, 역시 음료. 그럼 혹시 기자님 그것도 아세요? 설마 깡나 씨도? 팩하고 메이크업한 뒤에 끊는 피조개 클렌저!